생명이 되신 주님.
나의 입술에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목사니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에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복상이 주께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밥을 지키며 또 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우리의 죄와 배치 두고 울게 그 손목 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관들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전부의 영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두 나라를 반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못되게 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하롭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못되게 하는 마음 주 앞에 옵니다 예수 의지하고 은원금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들려내섭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못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백산들 넘어 공복에 가도 빛깔은대로 그가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요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자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밤밤밤 밤에 담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이 멀리 염려해 하는데 나의 맘속에 전부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완벽한 그리 마음의 바다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전부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는
지금 세계는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언론은 한국을 가리켜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정부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그들이 어떤 정책을 펴냐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지금 마치 선장을 잃어버린 난파선처럼 망망대해를 방향 없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등대가 있는데 등대 불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심한 좌괴감, 그리고 무력감, 박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사방을 돌아봐도 우리 눈에 소망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성경은 한마디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모세가 애굽에 가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그들이 가장 먼저 만났던 난관이 있었습니다. 큰 장애물은 홍해라는 장애물이었습니다. 대민족이 이동을 하는데 마치 우리나라 민족 현실이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홍해밭 앞에 가로막혀버렸습니다. 전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다에 길을 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웠던 하나님 백성 주의 종 모세는 불가능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분명 우리나라는 이러한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도자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의 난관 앞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이 현장이 우리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대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점령했을 때에 여리고라는 큰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우리 현실은 수많은 여리고가 사방의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여리고를 점령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리고를 돌아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여리고는 무너져버립니다. 누가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도 하나님 열어주시고 여리고도 하나님 무너뜨려주신 하나님. 계속해서 시대별로 보게 되면 히스기야 시대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 민족을 공격에 들어온 아수르 군대가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입니다. 도저히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나라는 지역적으로 볼 때는 약소국가입니다. 면적이 너무나 작습니다. 많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그들은 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한 종과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를 전멸을 시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았다가 사족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족으로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삶은 형통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있습니다.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불 속에 던져졌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들은 불탄 냄새도 없었고 거슬린 냄새도 없었고 그들은 불 속에서 나왔을 때 더욱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이러한 민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화가 변하여 보게 되는 전화이복이 우리나라에 주시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집니다.
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더 단단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쇠는 두들길수록 강해집니다. 많이 두들겨 맞는 쇠 붙일수록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고난에 고난을 겨듭하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세계 강대국으로 세워주실 것을 저는 확신하면서 오늘 이러한 시기에 오직 이 시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곧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선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과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과 5장 46절 로마서 1장 2절 말씀과 히브리서 1장 1절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이 말씀은 하나님 한마디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역사이면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입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모세 율법이란 말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가리켜 모세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전체는 누구를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배를 드릴 때 예수 소리 들으셨습니까? 예수 소리 못 들으셨다면 당신은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을 전도를 했습니다. 이 빌립과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을 꿰뚫듯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나다나엘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기 전에 그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는데 곧 나사렛 예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모세가 기록했던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내용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누가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누구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따르십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미리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구약 성경 이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누가 보여야 됩니까?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환란을 만난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민족은 진정 예수님만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길이 나지 않는 홍해바다 같은 곳에서 길 만들어주시는 우리 민족이 이런 대축복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 땅에 최초로 죄를 가지고 들어온 자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보면 죄를 가지고 들어온 자가 있는데
이 자가 바로 누구냐면 아담 하와를 죄인 만들었던 자인데 어떤 일이 있을까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아담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접근해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만듭니다. 정면으로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나타나는 이 뱀이 바로 누구냐면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뱀, 이 옛뱀이 바로 에덴 동산의 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옛뱀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꾀는 자라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던 아담 하와를 꾀어서 죄를 짓게 만들었던 이 뱀은 사단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던 이 뱀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지난주에 우린 이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여자라면 아람어의 알마, 처녀, 동정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뱀의 머리를 깨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사단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49장 10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이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는 약 1500년 전에 사람 모세를 통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1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1500년 전에 여러 군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는 분명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 속에 하나님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창세기 49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내용 가운데 보면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오셨느냐면 우리는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혈통을 통하여 실로가 오신다 그랬습니다. 실로. 창세기 49장 10절에 실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로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오실 것을 약 1500년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던 아담 하와에게 그 죄를 가져온 이 뱀에게 하신 말씀은 여자의 후손이 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너는 머리가 부서질 것이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오늘 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을까요?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4장 4절 말씀을 보면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저 애굽에 내려가서 이 애굽이 어디입니까? 지금 하나님 보내시는 애굽은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검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 검다는 말은 이 세상은 완전히 어둠으로 덮어져 있습니다. 죄악의 세상입니다. 죄로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죄를 누가 가지고 들어왔습니까? 사단 마귀가 죄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죄를 오염시켰습니다. 애굽을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했습니다. 내려보내실 때에 가장 먼저 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행하게 하셨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4장 4절에 말씀하시는 내 손이 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지팡이입니다. 그때 지팡이 땅에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뱀 꼬리 잡아라.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로 바꿔집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보내기 전에 이 사람에게 일을 행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 성경은 계속 강조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내용들은 전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 했습니다. 오늘 모세가 한 행동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뱀꼬리 잡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지상의 모든 뱀은 독이 입에 있습니다. 목덜미를 잡든지 입을 잡아야 그 뱀을 잡을 수가 있는데 꼬리를 잡으면 물립니다. 독이 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꼬리를 잡아라 이 말씀이 여기에서
출애굽기 4장 4절에 나오는 이 뱀을 한글에는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단순한 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한글에는 그냥 단순한 한글로 뱀으로 되어 있는데 원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이 뱀은 출애굽기 4장 4절의 뱀은 히브리어로 따라하시겠습니까? 나하쉬 나하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하시라는 단어가 뱀꼬리 잡으라는 뱀의 뜻이 히브리어로 나하시인데 바로 이 나하시가 바로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을 깬다는 이 말씀의 단어와 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이 히브리어로 나하시입니다. 이것은 사단 마귀를 의미한다면 모세가 뱀꼬리 잡으라는 이 뱀은 분명 에덴 동산에 뱀에게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은 곧 사단 마귀를 잡으러 애굽으로 보내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과연 그렇게 이루어졌을까요? 1500년 전에 모세가 한 모습은 애굽엔 두 가지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애굽에 내려가서 사단마귀를 부수고 사단마귀는 다시 말해서 세상 신들을 심판하고 하는 백성들을 건져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대로 이루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사단마귀, 죄인되게 만들었던 사단마귀는 심판하시고 예수님 오심으로 하나님 죄인된 백성들은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요. 또 한 가지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4장 4절에 뱀꼬리 잡아라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역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불뱀한테 물렸습니다. 다 죽고 갑니다. 물리는 순간 독이 퍼져서 다 죽습니다. 뱀은 사단 마귀를 의미하고 있다면 이 세상은 전부 뱀한테 물린 시대입니다. 사단 마귀한테 물려가지고 죄로 전부 오염되버렸습니다. 죄의 독성이 퍼져버렸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뱀을 장대에 달아 그것을 바라보게 하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살아납니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나무에 뱀을 바라보면 다 살아납니다. 이 뱀은 살아있는 뱀이 아니라 죽은 뱀입니다. 거기 달려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가리켜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바로 예수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장대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를 믿는 자마다 다 영생하리라. 그 사건이 모세 장대에 달린 뱀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뱀이 달렸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려오셔서 사흘 만에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대신에 거기 누가 달려있느냐? 뱀이 달려있습니다. 뱀은 영적으로 사단 마귀를 의미한다면 네가 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것을 네가 누가 달렸는지 아느냐? 그 얘기입니다. 바라보고 있느냐? 그거 믿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뱀을 나무에 달아놓았어. 내가 심판했다. 내가 이겼어. 나는 승리했다. 내가 정복해서 마귀로 심판한 빌립보서 2장 6절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네가 믿는다면 너 영생한다. 구원을 받았고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사단 마귀한테는 심판의 우리 주님이 되시고 죄인된 우리에게는 구원의 주님이 되세요.
모세가 지금 애굽에 들어갔을 때 무조건 하고 백성을 건져낸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먼저 깨야 됩니까? 누구를 먼저 심판해야 됩니까? 그들이 섬기는 잡신들, 우상을 박살을 내야 됩니다. 그 사건이 과연 있는가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의 신들에게 심판하리라. 애굽 신들, 사단 마귀입니다. 마귀를 내가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 백성 건져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똑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사단 마귀 심판하시고 그리고 죄인들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대표적으로 10개 신이 있습니다. 첫째가 나일강을 하나님 피로 만들었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는데 그들이 10가지 제안 가운데 나일강이 피로 바꿔지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가 이 신은 나일강 신은 따라서요 하피 하피라는 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홍수 신이에요. 이 나일강물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막 한가운데로 가로질러 흐릅니다. 거대한 강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이집트인데 이집트 사람들은 이 나일강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젖줄입니다. 그 당시 교통수단이라고는 강물을 이용해서 뗏목이나 배를 타고 무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나일강물이 어떤 일이냐면 우기철이 되면 밀림에서 산더미처럼 썰어 내려오는 쓰레기더미와 함께 홍수가 나면 주변이 다 물바다가 되어버립니다. 침수가 됩니다. 그리고 농경지는 할 것도 없고 주택이 다 침수되어서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이 물은 엄청난 물의 속도로 전부 다 휩쓸어 가버립니다. 그들은 항상 그것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때만 되면 나일강이 나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을 가르켜 하피라고 부릅니다. 하피신.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 나일강물을 그렇게 섬겼는데 하나님이 이 나일강물을 재앙을 내려버립니다. 피로 바꿔버립니다. 두 번째가 개구리 신이 있습니다. 이 개구리 신은 따라하시겠습니까? 세베크. 세베크라는 신입니다. 이 개구리는 어떤 신이냐면 그들은 개구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모세 당시 애굽은 상황이 그랬습니다. 개구리를 죽이지 않고 개구리를 대단히 무서워했습니다. 이 개구리는 어떤 신이냐면 파충류의 수호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충류, 파충류의 신이라고 성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개구리가 수없이 우글거렸습니다. 개구리 신, 그리고 이를 섬겼습니다. 이는 갭이라는 신입니다. 갭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는데 짐승 가축에게 이가 있습니다. 사람 몸에도 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이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세상 종교라는 것이 그래요. 돌무더기 앞에 돌 쌓아놓고 절하는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돌이 말을 합니까? 돌이 움직입니까? 돌이 생명이 있습니까? 돌이 능력이 있습니까? 인간이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있고 빌고 있는 것은 인간은 돌보다 못하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돌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썩은 고목나무 앞에 빌고 있습니다. 썩은 고목나무가 무엇을 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심판해버립니다. 파리가 있습니다. 파리. 파리는 따라서요. 하트콕. 이 신은 곤충의 신입니다. 새까맣게 파리떼가 앉아도 파리를 잡지 않습니다. 파리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형상을 만들어서 집에다가 파리 형상 갖다 놓고 빌고 절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악질이 있습니다. 악질. 이 악질은 어떤 신이냐면 아피스라는 신입니다. 아피스 신. 이 신은
황소의 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악질이 전염병이 창궐하면 가축들이 자주 죽습니다. 주로 어디서 발병하느냐 하면 소의 몸에서 이 병이 전염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악질이 돌지 않도록 그들은 굉장히 이 가축병이 올까 봐서 전정 건강하면서 그들은 이것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병을 전염병을 신으로 섬겼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독종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 독종은 따라하시겠습니다. 임호텝. 임호텝이라는 신인데 치료의 신입니다. 이 독종이 어떤 병이냐면 피부병을 말합니다. 이 질병을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우박이 있습니다. 우박을 그들은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 신은 누트라는 신입니다. 누트. 따라서 하늘의 여신. 저들이 그 우박이 내릴 때는 어느 정도로 우박이 크냐면 사람 주먹만한 돌덩어리 같은 얼음덩어리가 떨어집니다. 이런 얼음덩어리가 떨어질 때는 지붕도 다 깨버리고 짐승들 맞으면 다 죽습니다. 사람이 그 얼음덩어리에 맞으면 하늘 떨어지는 이런 주먹만한 돌덩어리 같은 얼음에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박을 앞에 두고 그들은 이것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여덟 번째는 메뚜기가 있습니다. 메뚜기. 메뚜기가 있는데 이 메뚜기를 가리켜서 세나템, 세나템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 이것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성경에 나타나는 열 가지 하나님 내리던 재앙, 그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메뚜기는 풍요의 신인데 추수 때가 되면 메뚜기가 떼를 지어서 수천만 마리가 밀려옵니다. 한 번 농작물을 서치고 지나가면 농작물이 하나도 남아나는 것이 없어요. 다 갉아먹어버리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공포의 대상이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메뚜기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메뚜기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대한 형상을 만들어 거기다 빌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또 흑암 재앙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이 내렸던 이 재앙이 흑암인데 왜 하나님이 대낮에 먼물을 칠하듯이 새까맣게 앞에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흑암으로 덮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태양을 바라보면서 신이라고 섬기고 거기다 빌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습니다. 그 태양 내가 만든 것이다. 그런데 만든 창조주는 잊어버리고 네가 그걸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빌고 있다는 걸 보실 때 태양을 가려버리세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태양을 가렸던 이 태양을 가리켜 라라고 부릅니다. 라. 라신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열 번째가 장자의 죽음이 있습니다. 장자의 재앙. 따라 하십니다. 오시리스. 오시리스라는 신이에요. 바로 이것이 이 오시리스라는 신이 열 가지 재앙 가운데 가장 애굽의 최고의 왕 중의 왕 신이었습니다. 그 자가 바로 누구냐면 애굽을 다스리던 살아있는 왕 바로였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아들 장자를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곧 바로를 죽인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다 제거시킵니다.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냐면 우상을 싫어하십니다. 우상 쫓아가는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반드시 환난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특별히 이러한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과 19장 3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그 말씀하세요. 무엇을 이겼다는 것입니까? 사단마귀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죄를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분명 이 시대는 환난의 시대입니다. 국가적으로 환난이고 또 사회적으로, 기업도,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환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기시면 우리도 이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가지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따르세요.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라.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환난 가운데 왔으면 참아라. 인내하면서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 민족의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지나가게 하셔서 정말 위대한 정치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나라는 도약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 인생 끝나는 날까지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